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울 합격한 합격생이고요. 나이가 조금 많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하다가 제가 서른이 넘어서 임용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5회 이상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공립에서 최종 탈락을 3번을 했는데 소수점이나 혹은 이제 한 자릿수로 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멘탈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도 바로 직전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공사립 동시 지원을 제가 해가지고 또 그때 소수점 탈락으로 그 사립이탁 필기는 1등으로 갔는데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올해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최종에 간지네번 만에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합격 발표 본 순간부터 같이 좀 한참 오열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말씀드리면 교육학은 16점 맞았고 전공은 52점. 그래서 1차 컷보다 3점 정도 높게 이렇게 합격을 했고 2차에서는 2차 컷보다 4.23 높게 붙어서 총점 151.5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최타를 왜 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저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차만 붙으면 2차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좀 안일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미리 준비를 꼭 해야겠다. 2차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좀 면접 공포가 제가 좀 있어서 뭐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좀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혹은 시간 체크가 잘안 돼가지고 답변을 다 못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다 갔다거나 또 제일 큰 거는 실기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좀 비중을 그쪽에 다 두느라고 막 시험 직전까지 면접 공부를 거의 못했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 특히나 올해는 실기학원 가는 날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면접책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이거 전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 실연이나 면접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점수가 확 좋아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육체적인 피로도가 좀 적어지니까 2차 때좀 극심한 스트레스가 좀 겸사겸사 관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끝까지 서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소수점 탈락이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게 비중이 큰이 실기 점수가 이렇게 제가 시험 볼 때마다 깎이지 않았고 계속 뭐 크건 작건 간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랑 맞는 지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에서도 탈락해봤고 또 소수점으로 최종 탈락도 해봤고 또 다시 1차를 또 탈락하고 또 마지막엔 사립 이탁도 탈락하고 임용하면서 그 겪을 만한 좀 온갖 상황하고 감정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해낸 그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기에는 제가 장수라서 조금 민망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끝까지 교사가 될수 있다고 믿어주신 그 장지연 선생님께 좀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고 혹시나 저하고 같은 상황, 뭐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좀 힘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공부 방법 같은 뭐 그런 것들은 각자 스타일에 맞게 조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공부하는 내내 위상팀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영역을 나눠서 하시니까 체계성이나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있으실 수밖에 없고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고 또
미술이 좀 방대하다면 방대한 영역인데, 중요 이론 설명하실 때 최대한 좀 힘을 줘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점, 또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좀 쏟아내지 않고, 해당 단계에서 알아야 할 점을 반복해서 또 알려주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수업, 그리고 어려운 영역이 있을 때, 배경 흐름부터 시작해서 이해를 도와주시는 점, 이런 좀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수 때부터 지레 겁을 먹지 않고 또 질리지 않게 임용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1년 커리를 쭉 따라가진 않았고요. 또 집이 멀어서 올해는 좀 인강으로 수강을 많이 했는데, 기본하고 심화 강의, 그리고 5, 6월 강의, 그리고 9월에서 11월 강의는 어떻게든 꼭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를 제외하고 마지막 이제 9월에서 11월 전 영역 그 모의고사는 좀 실전 감각을 기르려고 꼭 직강으로 나와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그런 감각을 조금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여름에 학교 그 저기 목동 쪽에 가서 보는 그 학교 그 전체 모의고사도 물론 빼놓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처음 붙었을 때 위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미친 그런 암기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좀 보통 사람이어서 어떻게 서술형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1, 2월에 그 기본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서 책을 볼 때나 그 회독할 때 시선이 거기로만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거는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키워드 채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꾸며주는 말은 나름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서술형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별 영향이 안 가는 부분을 읽지 않게 되니까 회독 속도도 서서히 이렇게 빨라진 것 같아요. 책에 써있는 외우기 어려운 그런 교육론 용어 등은 장지연 쌤께서 이론을 설명하실 때좀 풀어서 말해 주시는데 그런 용어로 외워버렸고요. 그 장지연 선생님이 쓰시는 용어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믿고 이제 제가 좀 외우기 편한 식으로 최대한 외웠습니다. 그리고 3, 4월 심화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 형광펜으로 키워드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기본서랑 함께 놓고 이제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든 걸다 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눈에 바르기만 하는 식으로 쓱쓱 넘기면서 그 1, 2주 안에 전 영역을 한 번씩 해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용어에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 같이 공부하는 쌤들이 이렇게 해독을 빨리 하는 걸 어려워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강에서 소리를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함께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그 선생님 강의 속도대로 혹은 배속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함께 놓고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학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시청각이 이렇게 동시 학습이 효과적이고 또 당장에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제 장기 기억이나 좀 무의식 속에 이 이론들이 남아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왔다 싶으면 회독수에 집착을 안 하고요. 중간에 잘 외워지지 않는 그런 복잡한 이론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캡처를 해가지고 따로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모아두고 나중에 뭐 시험 보기 한달 전이나 직전에 키보드를 누르면서 이렇게 쓱쓱 넘겨서 따로 그 부분은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충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썼고요. 또 다른 팁은
5, 6월 모의고사 때는 사진을 따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라 붙이시는데 그게 저는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컬러 사진, 그리고 문제, 답, 이러한 순서로 각각 촬영을 한 다음에 장지연쌤이 설명해 주신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PDF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꺼내서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나 심화 이론하고 함께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1월은 이제까지 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해독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고요. 이 시험이 뭐내 상황이나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붙여지는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뭐 승진하고 혹은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이런데 저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있으면서 좀 초췌하게 이렇게 제 마지막 남은 이 청춘을 흘려보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탈했을 때또 1차에서 뭐또 다시 떨어졌을 때 이럴 때좀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게 이런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주변에 또 저를 응원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 제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보면 빨리 붙으려고 이게 모든 어떤 감각을 닫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것에서 자신을 좀 차단해 버리는 선생님들도 종종 계셨는데 그 분들 중에서 뭐 빨리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좀긴 수험 생활에서 정신 건강을 지켰던 방법이 뭐 나를 잡고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갈 수는 없어도 뭐 봄이 오면 도서관에 가는 길에서 뭐 꽃들을 보면서 눈에 담거나 아니면 따뜻할 때이 운동 겸 이렇게 따릉이 타고 서울 시내나 강가 뭐 이런 데 가보면서 안 가본 코스 위주로 가보면서 콧바람도 쐬고 좀 기분 전환도 많이 하고 여행 간 기분도 나름대로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등에 좀 꾸준하게 제가 좀 감사할 거리를 찾았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좀제 정신 건강을 관리를 했고요. 제가 또 해보니까 이 시험이 노력하고 운이 모두 맞아야 붙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드시고 두려우신 그 선생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